긴급속보입니다. KB손해보험이 미쳤나봐요. 돌지 않고서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KB손해보험이 어떻게 미쳤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에 인사말처럼 KB손해보험이 미친 것 같습니다. 미쳤다고 하면 좀 너무 심한 말인가요? 아무튼 지금 8월 31일까지만 2대 지병이 한도가 상향되고요. 몇 세까지요? 60세까지요. 닥터플러스나 더닥풀 아니면 닥터 칠속보험이 지금 8월 31일까지만 2대 질병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3, 4, 5, 5보험인데요. 슬기로운 간편 인수가 완화됐고요. 경증질환이 20개에서 80개로 인수가 완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보험료와 사망의 연계가 완화됐습니다. 일단은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2대 진단 질병이 4일간만 이벤트로서 60세까지예요. 그전부터 미리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말일이면 이제 앞으로 4일 남았는데요. 주말 끼면 솔직히 이틀 남은 거죠. 근데 이틀 동안 얼마나 신기하게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9월 달부터는 이제 무해지 보험이 점점 없어질 예정이고, 또 하나는 8월 달에 지금 비수기였잖아요. 그 휴가철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보험사가 실적이 반토막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4일간 좀 특판으로 해서 많이 신기하고 쫙 빨아들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소비자나 계약자 입장에선 좋겠죠.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3, 4, 5 슬기 간편에서 1,000에서 2,000까지 확대가 됐고요. 3, 2, 5 보험이 1,000만에서 1,500까지 확대가 됐고, 종합보험은 1,000만에서 2,000만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다풀이나 더다풀, 닥터 실속에서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3, 3, 5 보험인데요. 슬기로운 간편 4일간만 경증 예외 질환이 3, 2, 5 수준이 확대가 됐고요. 80개, 무려 80개요. 그리고 심사 요청 시에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는 2대 진단 연계가 최저 보험료가 삭제가 됐어요. 40세 이하는 2만 원, 40세 이상은 4만 원이요. 그리고 상해 3만 5천 추가 연계 삭제됐고요. 기본 100만 원이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좋죠.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얼른 연락 주세요. 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말을 더 빨리빨리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K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도 개정이 됐어요. 8월 24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까봐 잠깐 어필해 드릴게요. 중대법규 위반이 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로서 14등급 부상 시에 영업용 운전자가 하루 2번씩 얼마? 82만 원 지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교통상해 2번 일당이 하루에 2만 원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900만 원, 14등급 때 30만 원이고요. 또 밑에 파란 글씨로 보시면 차대차 600만 원, 14등급 때 20만 원 보장이 되고요.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이 중대법규비 뺑소니 피해가 900만 원, 14등급 때 30만 원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위에 2만 원, 밑에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면 무려 얼마? 82만 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운전자보 보험료 비교해서 뭐하노? 어차피 교통사고, 법규 위반, 뺑소니 피해자, 자부상 14등급 되는 회사는 어디뿐? KB손해보험뿐이라고 해서 매우 좋게 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KB손해보험이 수수비 보험이 워낙 좋잖아요. 질병 수수비, 종 수수비, 그리고 가장 많은 101대 질병 수수비 분류표요. 여기 보시면 101대 질병 분류표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저도 다못 외워요. 제가 예전에 약관이나 이렇게 봤을 때 16대, 21대, 한 37대까지 제가 외웠거든요. 101대는 못 외우겠더라고요. 여기 101대 수수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01대 수수비가 다 나와 있죠? 심장질환, 고혈압, 뭐 뇌혈관 질환, 최고 2천만 원. 오른쪽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600만 원, 그리고 101대, 21대 질병이 최고 100만 원, 그리고 101대, 41대가 최고 1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백내장은 최고 30만 원이고요. 최근 10만 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KB손해보험의 또 하나 장점은 21대 수수비가 보장이 좋은데요. 14대 질병 수수비가 최고 5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21대에서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이 최고 15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연세가 드시면 노화가 돼서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치질이 최고 30만 원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복해서 되기 때문에 백내장 같은 경우는 최고 100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양안 합치면 200만 원, 최고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그리고 KB손해보험의 1종부터 5종 분류표가 있는데요. 물론 모든 보험사가 종수수비가 있어요. 삼성, 화재만 빼놓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종수수비가
DB손해보험이나 매치 다음에 KB손해보험이 가장 많이들 가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시간이 나서 수술비 플랜까지 말씀해 드렸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 4일간만 2대 질병 진단비가 1,000만에서 2,000만까지 보장이 완화됐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영업용 같은 경우는 첫날 입원해도 최대 82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장점. 또 하나는 질병 수술비와 그다음에 종 수술비, 21대, 101대 수술비가 복층해서 설계가 되고 보장이 되는 이런 수술비 플랜도 KB손해보험이 매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설계 및 가입 문의나 아니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왕이었습니다.